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뜨개질을 할수 있는 간단한 방법. 사실 뜨개질은 아니고 이제 위빙, 직조짜기를 한번 하는 방법을 소개해 볼 거예요. 털실이나 리본을 가지고 아이들이 간단하고 재미있게 경험해 볼수 있게 짧고 간단한 활동으로 구성한 걸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오늘의 준비물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런 박스를 택배 박스 같은 거 잘게 자른 골판지 상자, 그리고 가위, 그리고 털실과 리본이 있어요. 자, 오늘 한번 어떻게 준비할지 차근차근 소개해 볼게요. 자, 먼저 오늘 재료, 메인 재료가 되는 털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사실 오늘 이 활동의 주요 포인트는, 자, 하나는 아이들이 이 털실을 손으로 조물조물 뜨면서 하는 소근육 발달에 있어요. 하나는 소근육 발달에 있고 또한 가지는 색깔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활동에 있어요. 저희가 털실을 다양한 색을 저는 준비를 해놨는데요. 한 20가지 색상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색깔을 아름답게 경험을 하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른이 미리 이 색깔들을 분석해서 적절하게 준비를 해줘야 돼요.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아이들이 이 털실로 만들기를 할 때, 이거는 제가 물감놀이나 다른 활동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아이들이 색깔을 아름답게 경험하게 하려면은 저희도 좀 준비를 해줘야 돼요. 예쁜 색을 다 모아놓으면 이 털실 바구니처럼, 이걸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털실이 많이 있구나. 여러 가지 색깔이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부터 좀 들게 돼요. 이렇게 예쁜 색깔이 아무리 있어도 다한데 모아놓으면은 그냥 그 색깔들에 대한 느낌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털실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것이든지 색 재료를 줄 때에는 저희가 미리 좀 분류하고 선별해서 나눠줄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식이냐면 한번 제가 미리 분류를 해놓은 거를 자,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봤어요. 혹시 여기서 어떤 느낌이 이제 어떤 느낌인지 보이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지금 비슷한 색끼리 분류해 놓은 거예요. 저희가 색깔을 분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크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렇게 비슷한 색끼리 놓는 것이고, 하나는 대비되는 색끼리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색깔에 대해서 한번 이 색상환을 보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는 교육부에서 제정한 20가지 색의 색상환이에요. 자, 저희가 이거는 많이 본 적이 있죠. 이 색상환은 색깔의 계열들을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건데, 저희가 비슷한 색이라고 하면 근처에 있는 색들, 나란히 있는 색들을 말하는 거예요. 대비되는 색이라고 하면 반대편에 있는 색들. 저희 많이 들어본 것 중에 보색이란 말이 있죠. 뭐 빨간색의 보색은 초록색이고 보라색의 보색은 뭐 노란색이고 이런 식으로 정확히. 근데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분류할 수 있는 게 따뜻한 색과 파란 계열. 그리고 그것들이 섞여 있는 중성색들. 보라색과 초록색이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색을 분류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두시면은 아이들과 활동할 때 어떻게 하면 좀 분위기 있고 멋있게, 자연스럽게 또는 느낌 있게 색을 아이들의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 또는 그렇게 내가 전시를 해줄 수 있을까? 재료를 줄수 있을까를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색상환에서 본 것처럼 제가 이제 근처에 있는 색들끼리 좀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연두색과 진한 연두색, 그리고 초록색. 약간 이 친구는 조금 여기에 가깝죠, 사실.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빨간색들에는 빨간색과 주황색, 그리고 분홍색 계열 색들. 이건 자주색. 자주색은 분홍색일 수도 있지만 보라색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없는 색이 몇 가지 있죠. 지금 보라색, 갈색, 노란색이 여기 없었어요. 제가 얘네들을 따로 빼놓은 이유는
이런 거예요. 왜냐면은 자, 이 보라색은 제가 얘네 위치를 잠깐 옮겨 볼게요. 자, 이 보라색은 여기 있어도 돼요. 왜냐면 파란색이랑 섞였으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어도 같은 색깔로 묶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어도 묶일 수 있어요. 빨간색과 섞여 있는 색이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양쪽에 다갈수 있어서, 내가 빨간 계열을 하고 싶어 할때 놔도 되고요. 파란 계열을 할 거야 할때 놔도 돼요. 그렇게 이 친구는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색이에요. 자, 이 노란색도 마찬가지예요. 이또한번 다시 바꿔볼게요. 자, 이 노란색은, 물론 노란색을 중심으로 색 구성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갈색, 황토색, 이런 식으로, 또는 그리고 주황색, 이런 식으로 이 주황색이 약간 진한 거라서 약간 튀는데, 그럼 이렇게만 할게요. 노란색 계열로만 색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 친구는 노란색은 여기 초록색과 섞여 있는 연두색, 그러니까 여기 노란과 파랑을 섞으면 초록이 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요. 여기는 만약에 들어간다면 저는 이렇게 분홍색들, 너무 명백히 분홍색인 것들, 좀 차가운 분홍색들을 빼고 이렇게 빨강, 주황, 노랑 이런 식으로, 또는 여기에 좀더 이제 얘가 너무 이렇게 또렷한 색이라 이렇게 중간이 좀 필요할 것 같으면 이렇게 황토색, 갈색을 넣어줘서 여기를 이렇게 좀 난색 계열로 구성할 수도 있겠어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이제 색 구성의 사례를 보여드리고 있어요. 비슷한 색감. 여기서도 아이들한테 처음에 하루아침에 이렇게 여섯 가지 색깔 다 주면 조금, 이렇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뭐 빨강색과 분홍색, 이런 식으로 조금씩 색깔을 이렇게 진한 색들끼리 준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또렷하게 대비가 되는 색들을 준다든지, 요거 같은 경우에 그 뭐냐면 제가 대비가 된다는 게 색상 안에 반대쪽에 있는 색들도 대비가 되는데, 저희가 밝음과 어두움, 진함과 연함, 그러니까 원색과 파스텔 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빨간 원색 컬러의 옷이 있고, 연한 파스텔 톤 핑크가 사실은 둘다 빨강이, 농도가 빨강이 진하면 빨간 원색 옷이 되고, 거기에 물을 아주마주 많이 타면은 이 핑크가 되는 거예요. 파스텔 톤. 그런 식으로. 진하기에 양 극단에 있는 친구들을 데려다 놓으면 비슷한 계열 색인데 이렇게 튀는 조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게 할게 생각할 부분이 많죠. 그래서 조금 깊이 생각할수록 머리가 아플 수 있어요. 자, 그러고 이번엔 그럼 이 초록색에서 한번 이 갈색들을 배치를 하면 되는지 볼게요. 이 친구가 이거 같은 거 약간 파란 계열에 비슷해요. 그럼 여기다 놔도 별로 그렇게 아주 튀지 않고 여기에 이렇게 갈색들을 넣어도 어느 정도, 왜냐면 이 초록색에는 노란색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갈색들이 이 올리브색도 그렇고 아까 말한 그런 또명그 약간 좀 톤이 낮은 색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놔도 좀 자연 색깔의 느낌이 날수 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 이제 저희가 명심해야 될 거는, 처음 아이들한테 줄 때, 아, 이렇게 비슷한 계열 색깔로 꾸리다 보면은 색이 한없이 늘어나요. 색깔 꾸러미가. 이렇게 점점. 그러면 이렇게, 근데 이렇게 되어서 처음 줄 때는 세 가지 색 정도만. 세 가지를 넘기지 않게. 왜냐면 저희가 이 활동은 7세들이랑 할 거예요. 그럼 7세니까 이 친구들은 좀 색깔 구분도 잘하고 수준도 높아. 그러니까 처음에 좀 색깔 많이 줘도 되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첫 활동에는 세 가지 정도, 그걸 넘지 않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색깔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해드렸고요. 요걸 한 켠에 놓고 이제 방법을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조금 준비물을 가져와 봤어요. 오늘 이제 요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직조짜기 하면 낯설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저희가 근데 시실 날시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그러니까 배틀로 이렇게 배짜기 하는 거를 축소시켜 놨다. 그거랑 원리가 같아요. 그걸 아주 간단하고 작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의 배틀은 이 박스 상자가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우체국 상자 1호 사이즈의 그 짧은 변을 자른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실을 걸 자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짝수로 할게요. 왜냐면 이따가 얘네를 묶어서 마무리해야 돼서요. 뭐, 4개를 해도 되고, 6개를 해도 되고, 8개를 해도 되는데, 저희 처음이니까 오늘 아이들이 어려워하니까 4개만 걸어줄게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저는 지금 이 CC를 거는 법을 소개하고 있어요. 알려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 홈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세요. 그리고 또 뒤로 돌아가서. 자, 근데 이렇게 거실 때한 가지 신경 써주실 부분은 이 앞쪽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탱탱해도 돼요. 근데 이 뒤쪽을 살짝 느슨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 직조뜨기로 위빙으로 할수 있는 것 중에 팔찌를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어떤 친구들 따라서는 좀 길이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뒤에를 약간 여유 있게 하려고 이렇게 느슨하게 한 거예요. 다른 걸할 거면 이렇게 느슨하게 안 해도 돼요. 대신 앞은 팽팽하게. 팔찌 만들 때만 뒤를 약간 길게 해주세요. 이 크기에다가 이 우체국 1호 상자 요 칸에다가 해서 여기 살짝 느슨하게 하면 웬만한 어린이들 팔뚝에 다 크기가 맞아요. 하고 뒤쪽에서 이렇게 묶어줄 거예요. 풀어지지 않게. 자, 그리고 이거는 제일 쉬운 수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털실로 이 시실만 털실로 하고 날실 가로실은 리본으로 할 거예요. 왜 리본으로 하냐면은 이제 털실이 훨씬 가늘잖아요. 그래서 요걸 다 일일이 끼워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런 식의 결과물을 만들 건데 이게 다 일일이 요 왕복하는 게 아이들이 처음 할때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렇게 짧아 보이지만 이게 벌써 하나, 둘, 셋, 넷, 10개 정도 되고 20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게 힘들어서 아이들이랑 하다 보니까 이 리본으로 하면 금방 완성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 처음 이 위빙을 접할 때, 직조뜨기를 접할 때 수월하게 할수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리본으로 해볼게요. 아, 그러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은 원래 뜨개질이나 이런 거는 막 코도 섬세하게 떠야 되고 길이도 재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대충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괜찮은 활동이어서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아이들이랑 해볼 때 그래서 아이들의 첫 경험으로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이 리본은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한요 정도? 그냥 적당히 잘라볼게요. 너무 길면 또 애들이 헤매요. 이렇게 허우적거리게 돼요. 요렇게 준비가 됐어요. 요렇게 된 걸로 해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 뜨개질을 해볼 건데, 리본으로 팔찌를 만들어 볼 거야. 그 여기에 이 기둥실, 저는 시실이라는 말보다 아이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기둥실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 기둥실을 밑으로 지나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밑으로 지나갈 거야. 그렇게 이렇게 쏙 해서 빼면은 돼. 아, 근데 그 전에 제가 그걸 깜빡했네요. 이제 이렇게 근데 제가 여러 가지 활동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아이들은 요거 주고 이거 우리 팔찌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완성된 거를 만들어 놓고 우리 이런 팔찌가 있는데 만들어 보려고 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알려줄게. 요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오, 그러면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걸까 하면서 이제 이걸 보고, 아, 이게 이렇게 지나가서 계속 되면은, 이게 좀 이해하기가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결과물. 여러분도 이렇게 결과물이 있으니까 저런 게 나오겠구나 하고 더 뭔가 와닿으시죠? 그렇게? 요렇게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샘플. 그리고 저희가 이건 이따가도 설명할 건데, 아이들이 색조합에 대해서도 자기가 미리 경험해 볼수 있게 샘플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자, 여기다 놓고, 이거를 그럼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리본은 좀 쉬워서 6살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 위아래로 들락날락 하는 걸좀 많이 헷갈려 하고, 요거를 통과한 친구들이 또 여기 이 코너를 돌아서 다시 다음 줄로 갈 때를 좀 많이 어려워 하거든요. 근데 자, 이맨 처음에 묶어놓은 거 말고 여기를 밑으로 가는 걸로 시작하면은 이제 위아래, 위아래, 다시 여기서도 지금 이 리본이 기둥실 위에 올라와 있죠? 다음에는 아래. 이렇게 엇갈리는 게 일정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하다 보면은 터득할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이 패턴을 이해를 못할 경우가 훨씬 많아요, 6살은. 그래서 6살이랑 할 때에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면서 이 부분을 어른이 얘가 잘 하는지 못하는지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6살은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 못할 확률이 더 높으니까 만약에 이거 가정에서 하시는 경우에 특히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얘는 요실 사이로 리본 넣기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해요. 자,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자, 여기 코너를 돌았는데 여기도 위 아이고 아이고. 자, 기둥 위, 아래, 실 위, 아래. 요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거 그렇게. 그리고 이거 하다 보면 애들이 이제 힘 조절이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자기가 봐도 이상하니까 이거 어떡하지? 망했네, 망쳤네 하고 안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옆에서 이런 거 풀어서 이렇게 하면 금방 괜찮아져 하고 도와주고 처음 할때 이게 아무리 쉬운 활동이지만 좀 도와줘 가면서 도움이 필요해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이렇게 위아래를 통과해서 가는 게 손도 어렵고 머리로 이해하기도 어려운 생각보다 고차원적인 활동이에요. 자, 이런, 이 정도만 하면 이렇게 몇 번만 가도 리본은 많이 채워져서 털실보다 훨씬 짧고 쉽게 할수 있고요. 털실로 하는 경우에는 약간 겨울에 해야 되는 느낌이 있는데 이 리본은 특히 이 투명한 리본은 시원한 소재의 느낌이 나니까 여름에도 할수 있어요. 그래서 6살들이랑 겨울에 해보거나 7살들한테 뜨개질하기를 하고 싶으면 여름쯤에 이렇게 진짜 털실로 위빙하기에 전초전 정도로 아이들이랑 하기 좋은 활동이에요. 자, 이거 마무리하는 법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도 그냥 이렇게 그냥 묶었어요, 단순하게. 이건 근데 어른이 해줘야겠죠. 아이들이 못해요. 자르고. 자, 이렇게 된 거를 이 뒤쪽을 이제 이렇게 잡아당겨서 가운데에서 잘라줘요. 그리고 빼서 저희가 실을 짝수로 했죠? 그래서 이 짝수 하나씩 매듭 지워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교육기관에서 하시는 경우엔 여기까지만 하시는 게 시간상으로 좋은데 혹시 시간이나 재료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플라스틱 비즈 같은 거 있으시면은 놔두고 이거 묶을 때 이렇게 묶은 다음에 이렇게 묶은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어디 보자. 자, 이런 식으로 끼워서 달아주면은 더 귀여워서 아이들이 좋아요. 근데 이거를 애들이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른이 해줘야 되니까 요 구슬 끼워주면 엄청 귀엽고 좋은데 단점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으면 옆에 앉혀놓고 하기가 힘드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면서 계획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팔찌는 이제 팔을 어떻게 묶냐면 손, 잠시만요. 이렇게. 좀만 더 가까이 와주실래요? 이만큼. 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을 이렇게 묶으면 돼요. 이렇게 한번더 묶어도 되고, 그래서 묶었다 풀었다 편하게 할수 있고,
이렇게 묶어주면은 아이들한테 좋은 그 활동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팔찌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리본으로 하면 금방 걸려요. 자, 그럼 이번에는 털실로 하는 걸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근데 털실로 하기 전에 일단 아까 했던 얘기, 색깔 얘기를 한번 더 하자면, 아, 이렇게 아까 제가 비슷한 색깔끼리 만들 수도 있고, 대비되는 색깔끼리 만들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비슷한 색깔의 살에 여기, 이거는 파란색 계열, 하늘색 계열로 한 거고, 이거는 분홍색 계열로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애초에 재료를 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다 섞어서 놓지 않고, 얘네들한테 오늘 파란색 계열로 만들라고 해야겠다 하면은, 걔 털실도 파란색 계열로 놓고, 리본도 파란색 계열로 놔두는 거예요. 뭐, 이 중에서는, 근데 이것도 좀 너무 많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서 너가 기둥 색깔, 기둥실 무슨 색으로 할래? 그렇게 해서, 네가 이런 팔찌를 만들 건데, 실의 색깔을 너가 고르고, 리본도 고르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좀 약간 너무 비슷하긴 해요. 어쨌든 실을 이런 식으로 비슷한 색깔을 놔줘야 아이들이 이 안에서 선택했을 때 이렇게 자연스러운 비슷한 계열의 컬러가 나와요. 막 근데 다 섞어 놓은 다음에 야, 너 여기서 자연스러운 거 비슷한 색깔끼리 골라봐 하면 이거 6살도 못 하고 7살도 못 해요. 이거는 제 생각에 초등학생 한 2, 3학년은 돼야 가능한 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줄때 애초에 비슷한 색깔끼리만 골라서 놔두고 나머지 색깔은 치워놔야 아이들이 이 안에서 자연스러운 색감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비슷한 색깔로 한 경우도 있고, 이렇게 대비되는 색깔로 할 수도 있죠. 저는 이거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이 날까 해서 좀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해봤는데, 이렇게 하고 싶을 때도 이제 어른이 그러면은 자, 이렇게 그냥 다 섞어 놓는 게 아니고, 초록 계열하고 빨간 계열을 은근슬쩍 이렇게 같이 놔두는 거죠. 우리 이걸로 오늘 팔찌 만들자 하면은, 뭐 자기가 비슷한 색깔로 할 친구들도 있고, 대비되는 색깔로 할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오늘 이 교실의 작품에 색깔, 이제 컬러 차트가 이런 느낌이면 좋겠어 하면은 그 색깔들만 골라서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약간 얘들아, 크리스마스 색깔로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고, 빨강 주황 알아서 어른이 크리스마스 색깔로 갖다 놓고, 니네가 작업해라. 이렇게 하면 크리스마스 색깔 작품이 나오는 거죠. 네, 요번엔 조금 비슷한 털실로 하는 거. 물론 방법은 똑같아요. 근데 털실로 하는 건 조금 더 어려우니까 한번 하면서. 아,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이 판에다가, 그러니까 이 직조짜기 틀에다가 실을 다 미리 끼워 놓는 게 사실 좋긴 해요. 이거 일일이 옆에서 끼워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이 색깔 고르게 어떻게 해요? 하면 이제 물량 공세로 가야 되는 거죠. 아이들 수만큼 또는 그걸 두 배만큼 이걸 준비해 놓고 실을 다 종류별로 감아 놓고 이 중에서 골라라 하는 거고, 이제 여러 명이 있을 때는 그럼 요 실을 기둥실로 한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만 한 개를 져놓고 그걸로 이렇게 미리 다 묶어놓고, 자, 이거 실판 너가 골라. 그래서 자기가 고른 거에다가 이 색깔 고른 걸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수업을 어떻게 원활하게 운영할지 조금 고민해 보시면. 7살은 아마 묶을 수 있을 건데, 이것도 약간 매듭매기를, 왜냐면 이거 제일 단순한 매듭이니까. 근데 이거 겨울에나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털실로 뜨기는 굳이 계절감을 떠나서 아이들이 이 작업이 가능한 게 겨울쯤이라서 겨울부터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적당한 길이로 잘랐어요. 너무 길면 애들이 이거 이만큼 지나갔다 이만큼 빼야 돼서 힘들어요. 중간에 짧으면 얼마든지 이어도 되니까 적당한 길이로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묶어놓은 거 옆에서는 아래, 위, 아래, 이렇게 위, 아래, 위, 아래 지나가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작업을 근데 아이들이 오늘 다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름 이렇게 뭐 누구, 뭐 누구,
이거는 누구 거? 이렇게 해서 써놓고, 너 그럼 내일 와서 해. 이거 가정에서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 못할 것 같은데 애가 좀 너무 힘들어 하면은, 이거 그럼 여기 써놓고 이대로 놔둘게. 너가 다음에 내일도 하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특별히 그 직조 틀을 사지 않고 요걸로 하는 거에 장점이 여기에 있어요. 이 약간 리본 뜨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이제, 같은, 이거 아까 얘기하는 걸 제가 깜빡했는데, 같은 계열색이죠. 둘다 보라색인데, 둘이 밝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대비되는 색감을 할수 있어요. 자, 얘네는 놓고. 자, 이거는 보시면 아까 리본보다 훨씬 좀 많이 해야 되죠. 자, 요걸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힘들어할 때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 위아래 지나가는 것도 헷갈릴 수도 있고, 이게 한참 꼬물꼬물꼬물꼬물 했는데 요만큼밖에 안 되고, 아니면 자기가 하다 힘을 너무 줘서 막 이런 식으로 밉게 되기도 하니까, 좀 이게 이 작업의 모순이 꼼꼼한 친구들이 이거를 되게 하고 싶어 해요. 그 좋아해요. 근데 꼼꼼하기 때문에 동시에 힘들어하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경우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너 오늘 이거 꼭 완성해야 된다. 여기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삐뚤어졌는데 이거 삐뚤어졌으니까 이거 힘 빼서 해봐. 이렇게 하지 않고 네가 이렇게 해놓은 것도 좀 고칠 수 있다. 이거 이렇게 풀면 돼. 괜찮아. 이렇게 하고 풀어서 예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너무 힘들어하면 이거 보면 연습이니까 오늘 우리 처음 해봤으니까 그럴 수 있어 하면서 좀 격려해주면서 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 이제 이런 거 약간 여자애 친구들만 좋아하지 않나? 남자애들은 그러면은 이건 별로 재미없어 하겠네? 약간 이런, 저희도 하다 보면은 그런 선입견이 좀 생기게 되죠. 근데 제가 이 팔찌 만들기 위빙을 했을 때 제일 결과물을 이제 제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걸로 목도리도 떠간 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그래서 이거를 저도 처음에 이제 팔찌로도 소개를 하고 이걸로 목도리도 뜰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그 친구가 7살 남자친구인데 그 목도리에 꽂혀갖고 진짜로 색깔도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떠갖고 가져간 거예요. 그한 3주 정도 걸렸어요. 저한테 이제 일주일에 한번 오는 친구라서. 근데 이제 목도리 뜨기는 지금 팔찌는 시실 4개만 했는데 목도리 뜨기는 8개나 있었거든요. 이거를 정말 꼬박꼬박꼬박 다 해갖고 간 거예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떤 재료가 주는 그 느낌이 있는데, 아, 이 친구는 뭐 예를 들면은 좀 산만하니까 이거 싫어할 거야. 뭐 이런 편견을 저희가 가지지 말고, 그러니까 일단 재료를 줬는데 그 친구가 안 맞아서 안 하고 싶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모든 재료를 아이들이 일단 한 번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안 하면 뭐 그래 너안 맞는구나. 그럼 너한테 안 맞을 수 있지. 그러면 이 재료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놀아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그 친구한테 맞춰서 할 수는 있겠는데, 이제, 먼저, 아, 얘는 뭐 남자애니까 이런 거안 좋아할 거야. 아니면 뭐 얘는 여자애니까 이런 거안 좋아하겠지? 하는 거를 저희가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제가 가르치는 친구들 중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털실뜨기인데 막 남자친구가 훨씬 더 열심히 하고 그런 사례도 있지만, 뭐 예를 들면 반짝이풀이나 스팽글 같은 거 여자친구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공예 철사 이런 걸로 자기 친구들 머리띠 잔뜩 만들어서 목걸이 이런 거 가져가는 남자친구도 있었고요. 그 친구 엄청 남자다운 친구예요. 자동차 좋아하는데 반짝이는 재료로 예쁜 장신구 만들어서 친구들 엄마 선물해주기도 하고 또 여자친구들은 이런 아기자기한 것만 좋아할 것 같지만 찰흙놀이 할때점뭐 찰흙 두드리고 때리고 발로 밟고 진흙처럼 뭉개고 이렇게 하는 여자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한테 어떤 모든 재료를 다 공평하게 경험할 기회를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좋고 싫고를
생각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제가 가끔 듣는 질문이라서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거를, 그리고 이제 이게 생각보다 제가 자꾸 7살이 해야 된다, 겨울에 해야 된다, 이거 힘들다 강요하는 게 이게 시간 진짜 오래 걸리는데 한참에도 요만큼밖에 안될 때가 있거든요. 아까 말한 모범생 타입 친구들, 꼼꼼한 친구들은 되게 힘들어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꼭 굳이 이만큼 다안 해도 되거든요. 요만큼만 해도 팔찌 될수 있어요. 뭐 애들 손목, 이거 저보다 얇잖아요. 그럼 요만큼만 해도 팔찌는 팔찌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다 하지 말고 요만큼만 해도 되고, 애초에 샘플도 그러니까 이렇게 긴거 말고 이렇게 반 칸짜리 조그만 것도 몇개 섞어 놓으면 아이들이 그 중에서 마음 편하게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지금 두 가지 색깔로 하려고 연결했는데 만약에 너무 여기까지만 하고 싶다고 하면 저도 여기서 마무리하는 거죠, 뭐.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저도 얘는 여기서 마무리 해볼게요. 이렇게 또 묶어서 똑같아요. 묶어서 자르고. 뒤에서 잘라서. 아, 그리고 이거 털실이라서 이렇게 쓱쓱쓱 다 밀면 옮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애가 한게 너무 퍼져 있거나 아니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이렇게 잡고, 기둥실 잡고, 날실만 이렇게 밀어주면은 이렇게 모양을 잡을 수 있어요. 자, 모양이 좀 웃기긴 하지만 약간 시계 같기도 하고, 이렇게 작은 팔찌도 해도 돼요. 아이들이 처음부터 너무 자기가 생각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저 할래요. 저 이거 무지개 색깔로 할 거예요. 했는데 이렇게 끝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으니까 본인이 좀 무안하지 않게, 야, 이거 원래 어려운 건데 네가 그래도 이만큼 한게 잘했다.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이렇게 팔찌들을 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는 저희가 이 뜨개실, 그러니까 실로 속은육을 연습하는, 속은육 발달을 연습하는 거고, 그리고 색깔의 경험을 해보는 그런 거에 활동을 두고, 얘네들이 너무 완벽한 거, 제가 목도리 뜨기를 언급했지만, 목도리까지, 그래, 얘가 이 목도리를 만들면 너무 멋지겠다 하고, 우리 목도리 만들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거 뜨개질 하기를 경험해 볼 건데, 하다가 자기가 목도리 만들겠다고 하면 좋겠지. 그러면 내가 그 방법만 알고 있자. 하지만 얘가 이걸 안할 수도 있다. 제가 이제 가정이나 뭐 교육기관에서는 항상, 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애들이 끝까지 잘안 하고 안 하거나 하다가 이렇게 가버리는 경우가, 얘네가 이게 자기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거나 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이 활동은 애들이 자기 생각보다 어려워서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네가 손 쓰는 연습을 좀 한다로 목표를 두고 되게 쉽게,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작업을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요거는 아까 제가 여기 뭐냐, 요 4개짜리 팔찌뜨기에 훨씬 어려운 버전이에요. 줄 8개짜리예요. 그럼 요 정도로 하면은 줄 8개쯤 되면은, 요거 이제 약간 이틈 사이가 좀 좁은데, 폭은 똑같은 거죠. 요 정도 되면 이렇게 정사각형 모양으로 뭔가 그럴싸한 뜨개질을 한것 같은 느낌이 나와요. 좀더 이렇게 해서 요렇게 되면은, 이걸로 이렇게 좀덜 팽팽하게 해서 정사각형으로 해서 뭐 코스터 만들기나, 애기들한테는 좀 와닿진 않으니까, 뭐 이걸로 너의 장난감에 집을, 이불을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길게 해서 목도리도 할수 있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아니면은 요렇게 뜬 것들을 지금 제가 약간 여기 실이, 실을 약간 이건 뭘 할지 안 정해서 이렇게 길게 해놨는데, 요렇게 좀 깔끔하게 다듬어서. 요것들을 이제 이렇게 만든 거를 여러 개 이어서 퀼트처럼 어떤 벽장식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얘네들이 이렇게 그냥 걸어서 모빌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훨씬 뜨개질다운 거를 해서
이제 하는데, 만약에 목도리를 뜨고 싶다고 하면 이 종이를 되게 길게 해줘야 돼요. 엄청 길게. 처음부터 목도리 뜨기, 목도리 길이로 해주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하다 더 길어져야 한다 하면 이제 좀이 방법은 어렵지만 여기를 잘라서 실을 하나하나 다 이어서 더 길게 늘려주는 방법도 있는데, 목도리를 뜨고 싶다고 하면 목도리 정도 길이로. 근데 이제 얘네가 길게 뜨는 거 힘들죠. 이렇게 감을 수 있게. 그래서 그 길이를 서로 잘 얘기를 해서 그 길이에 맞게 이 박스 종이를 여러 개 이어서 해주면 요 정도만 돼도 애들이 목에 한 바퀴 감을 수 있어요. 요런 식으로 해서 길게 준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요즘 물론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뜨개질 되는 기계도 있죠. 근데 요렇게 자기가 손으로 직접 조물조물 해보는 느낌이 또 굉장히 좋아요. 그것도 아이들도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근데 요 정도 수준은 7살 이렇게 12월, 1월, 2월 초등학교 가기 직전의 친구들 또는 초등학생 정도가 하기에 적당한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거 초등학생 친구들하고도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요게 마지막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거 깜빡해서 이거를 시실을 묶어줄 때 시실을 너무 팽팽하게 하면 이 틈으로 실 끼우기가 아이들이 힘들거든요. 이게 맨손이 더 쉬워서 맨손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끼워서 넣는 게 힘드니까 약간 여유가 있게 해주시고, 만약에 7세 이상의 어린이들, 뭐 8세, 9세 이런 친구들이랑 할 때는 요거 이렇게 세게 하면 점점 쪼그라드니까 약간 살살 너무 땡기지 않고 작업하라고 알려주는 정도는 저희가 할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랑 쉬운 뜨개질하기, 위빙, 직조짜기를 한번 해봤어요. 자, 처음에는 이렇게 리본으로 하는 쉬운 팔찌 만들기, 그 다음 단계로 털실로 하는 팔찌 만들기 소개해줬고, 그 다음 수준은 이제 조금 더 넓적한, 뭐, 이불, 인형 이불 만들기, 아니면은 목도리 뜨기, 이런 식으로 더 기둥실을 늘려서 난이도가 올라간 거,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한번 집에서나 교육기관에서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잘안 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다. 이 활동 같은 경우에 어려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가 보다 하고, 아이들한테 연습할 기회를 조금 많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보겠습니다.